2015년 9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서문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제1의 작은 음악회, 책, 그리고 가을을 뜻다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음악회의 일부는 윤주학 도서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황선조 총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의 2부는 소리의 오카리나 앙상블을 시작으로 엄연용의 바이올린 독주, 이사야의 첼로 독주, 엄연용과 이사야의 바이올린 첼로 듀엣, 마기의 마술, 장선호의 클래식 기타, 샤프 뮤지션의 어쿠스틱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선문대학교 학생과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2시간 동안 가을에 맞는 멜로디와 감미로운 선율로 공연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을 밤을 수놓는 음악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정민수 기자였습니다.